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들 말씀 가지고 내 생애 최고의 가치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몰랑이란 말이 있어요. 아 나도 몰라 그러듯이에요. 아몰랑. 언제 이런 말을 쓰느냐. 자기가 설명을 하면서 주장을 한 것에 대한 정확한 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책임 회피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간 행동을 아몰랑이라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아몰랑하면서 어물쩡 넘어가 버리는 이런 삶은 전혀 발전이 없지요. 그런데 영적인 삶에도 이런 아몰랑주의가 있어요. 대충대충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분명한 언약도 잡지를 못하고 기도응답도 받지도 못하고 말씀 성취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어물쩡하게 오늘 또 주일이네 또 교회 가야지 와야지 가야지 와야지 이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딨느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영적 본질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 본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정말로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구나.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 체험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몰랑의 삶을 살아요. 오늘 본문 제목처럼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 가치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런 결단이 없기 때문에 영적 아몰랑주의에 빠져서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2019년 마지막 달에 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사천 말씀 운동과 이삼칠 나라 이 복음화를 향해서 믿음에 무한 도전을 해왔는데 성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믿음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 무한 도전이라 그랬어. 받은 직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직분을 통하여 내 인생 작품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무한 도전하라고 저 연초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모든 응답과 축복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사람을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아요.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언약 잡고 도전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그야말로 이런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빠져서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에 힘을 얻지 못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 예배 성공하지 못하고 늘 삶이 영적으로 아몰랑주의에 그렇게 빠져있는 이런 분들 직분을 줘도 무감각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에 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진 줄 알고 모두 종합적 축복인 줄 알고 그렇게 도전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는 정직이 직분을 그렇게 발표하고 새롭게 2020년을 이렇게 이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 내가 뭘 한다 하기 안 한다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단과 적용 이것이 없으면 또다시 아몰랑주의에 빠져버립니다. 또다시 1년 허송세월해 버립니다. 2019년 이번 한 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응답받은 것이 정말로 간증할 것이 정인된 삶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을 걸었는지 생명을 걸었는지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최고 가치였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살아보니까 최고의 가치였다. 사도 바울은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스펙이 어마어마해요. 어떤 의미로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에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온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보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스펙들이 다 배설물이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나의 종교도 나의 학벌도 나의 가문도 그렇게 당당했던 그 모든 배경들이 다 배설물이구나 버려야 될 것이구나. 막 그리스도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품고 보니까 비교할 가치도 안 돼.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배설물과 같은 서론의 인생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 서론의 생을 걸고 있어. 창세기 6장 11장,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슨 말씀이에요? 언제나 사람들 어디 시험 드느냐? 왜 믿음이 안 자라냐? 나 중심이에요. 나. 내가 드러나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돼. 그래 힘이 나. 안 그러면 힘이 안 나. 언제나 그것이 시험 드는 이유가 나를 무시해. 나를 인정 안 해. 나. 그리고 두 번째 왜 시험 됩니까? 돈이에요, 돈. 뭐, 나는 교회 나오니까 뭐 돈 내라 그러고, 전도에 가니까 해빈 내라 그러고, 구역 가니까 헌금해야 되고, 돈. 돈이 너무 귀한데. 내겐 돈이 하나님인데. 돈이 생명인데. 돈의 생을 걸 돈이 대부분이다 그래. 아, 그만큼 성공했으면, 아, 돈 없어도 되잖아요. 그만큼 세상적으로 인정받았으면, 아, 그 존경받았으면 되지. 그것도 돈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교도소 들락날락. 전부 돈이요, 돈. 돈. 창세기 6장이잖아, 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성공해야, 사는 맛이 나고, 내가 인정받아야 사는 맛이 나. 전부 다 이렇게 성공 중심에 걸려가지고 방황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에요. 자, 이게 뭡니까, 성경은? 폭삭 속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속았다, 너. 너 속고 사는 인생이다. 속은 거다. 속고 살고 있어, 사람들이다.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바뀌어야 돼. 오직 그리스도. 이거 오직 그리스도. 이 단어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영혼 속에 이게 다 이것이 답이 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신 힘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나갈 것이다. 이 비밀이 어디서 나옵니까? 갈보리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라팡 언약. 이걸 천명, 소명, 사명으로 알고, 당연 필요한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이러한 삶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쏟아져 나온다. 자, 바울이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 당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의 순수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희석시키고 있어요.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고 자꾸 희석을 시켜.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흘러가느냐. 율법주의자들이 더 강하게 강조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모세가 무슨 말했냐?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 안 했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속이면서 교회를 영적 혼란을 가지고 와요. 혼란이 온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사단은 겸허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들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놓쳐버려. 복음 놓쳐버려. 언약 놓쳐버려. 자기 열심이야, 자기 열심. 뭘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들어요. 사단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 뭐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지금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그걸 뭐 더 말하냐?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아세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라. 뭐 같이 예수님도 같은 예수님 같은 예수인 줄 아세요? 같은 믿음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집사도 천차만별이요. 장로도 천차만별이요.
교회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너 아냐? 그 깊이를 아냐? 그 높이를 아냐? 그 넓이를 아냐? 너 얼마나 아느냐? 바울이 안타까워서 하는 외침이지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 비밀, 이걸 모르도록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속이게 만들어요. 자, 그리스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언약을 놓치게 되면 사단의 꼭두가시가 돼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시 물음이에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냥 사단에 다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놓치게 되니까. 그리스도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 교회를 수년 수십년 다녀도 그리스도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체험 못해요. 사단이 다 속여가지고. 사람씨 사단씨 물음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사단씨 물음해.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 마음 두고 서울만 흡성해요.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신경전 벌리면서 계속해서 마귀시킨 대로 해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영적 본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본질을 붙잡아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재해석하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 지금 모든 기도 제목들 실제로 기도 제목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들 한번 재해석해 보시라. 직분도 재해석해 보세요. 환경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번 재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세태를 갖추는 시간 되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삶이에요.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그러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이렇게 반복하지요. 같은 말 쓴다. 이 같은 말을 왜 바울이 씁니까? 왜 같은 말을 썼다고 말합니까? 반복해서 쓰는 이유를 자꾸 복음에서 벗어나니까. 이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 거기서 자꾸 벗어나니까 반복으로 다시 말한다. 내게는 이 반복으로 말하는 게 수고로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빌립보교의 성도들 너희들이 아주 유익한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참 진리를 밝히는 것은 아무리 반복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금 빌립보교의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가지고 자꾸 영적인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해요.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경고한 말씀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해가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하게 하는 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애완용 그런 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떼를 지어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행인들을 공격하는 이러한 그야말로 난폭한 들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멸스러운 존재를 지칭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 참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볼 때 정말로 이 복음보다는요 점점 시간을 흘러갈수록 율법이 더 강해졌어요. 유교 사상에 의한 율법이 강해져가지고 교회를 몽땅 다 율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는 어렸을 때요 얼마나 율법을 잘하는지 몰라요. 율법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 공부도요, 주일날은 절대 공부 못해요. 공부 못하고 주일날 밤 12시 종 땡 치면 그때 공부해요. 심지어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 기도를 하고나 3일 금식한다 그러면 12시 다 돼가면 야, 죽 준비해라. 땡 하면 그때 이제 죽 먹어요. 모든 게 그렇게 시간을, 얼마나 율법을 살았던지요. 저는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내가 눈을 자꾸 이렇게 기도하다가 눈 뜨는가 봐요. 눈 뜨니까 언제 너 자꾸 기도하다 눈 뜨면 봉사돼 그러더라고. 소경된대요. 하나님 저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눈 감고 기도하다가 하도 답답해 어느 순간에 눈을 뜨게 됐어요. 떴는데 봉사 안 돼요.
얼마나 공갈치고 겁을 많이 주는지 잘할 때 얼마나 하나님은 막 무서운 하나님, 불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어? 때리시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벌 줬는 것 같다. 아이고 내가 죄의 대가를 받았구나. 늘 정죄의식. 죄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어? 이제 모태로부터 자라는 사람들은요, 용기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맨날 이 눈치, 저 눈치, 세상에 나가서도 이것도 쟨가, 저것도 쟨가. 이래가지고 뭐, 불신자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불신자들 맨 눈치를 슬슬슬 보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바는 거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 복음 모르니까 그냥 율법에 잡혀가지고, 이거 뭐 세상에서도 병신같이, 교회 와서도 병신, 세상에서도 바보같이 맨날 빌빌하고, 교회 와서도 죄인아, 죄인하니까, 뭐, 정죄의식 속에서, 이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내가 전남 가겠나 싶으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제가 볼 때요,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으로 심야기 그날 밤도 철학이다 하다 천국 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말할 때 진짜 의인이오, 의인.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입에서 내가 죄가 많아져 천국 가겠나 그러더라. 이야, 그 소리 들으면서 진짜 이 교회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정지하고 때리고 쥐 밟고 그냥 칼 나오라, 창 나오라 그냥. 그렇게 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이 사단이 묘하게 말이요 교회를 잡아 버렸어. 뭐 세상 불신자들 잡을 필요도 없지요. 그것들 다 잡혀 있는데 뭐. 바울은 지금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짓다고 속이고 있는 율법자들의 모습.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주장하는 가장 큰 게 뭐였냐? 할례였어요, 할례. 이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본문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 그랬어요. 몸을 상하게 하는 자 삼가라 그랬는데 이 거짓 할례자들, 형식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빌립보 지역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은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례를 받습니까?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안 받았어요. 율법주의자 들어와가지고 자신들은 할례 받았다. 우리는 할례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자랑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보고 계속 정죄했어요. 너희는 구원 없어. 할례 안 받았잖아. 모세가 뭐래? 봐봐. 구역 봐봐. 할례 받아야 된다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계속 결합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있어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육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받은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율법을 다 완성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다 끝난 거예요. 율법은 다 이루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율법이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방, 자유, 누리면 법을 따지는데 누가 자유합니까? 누가 해방돼 못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죄에서 율법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죄 없어요. 정죄 없어요. 로마 카톨릭의 종교개혁가 이렇게는 마틴 루터를 향해서 사형선고를 내리게 부를 때 그야말로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당시에 모든 나라의 왕들을 파견할 정도로 임명할 정도로 당대했던 교황청 앞에 당당하게 혼자 나갑니다. 담대하게 저 많은 기와장 모두가 다 사탄이랄지라도 저주야 난 저주 상관없다. 완성된 율법에서 빠져나오 복음 속에 들어간 이 마틴 루터의 당당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모든 율법의 기준에서 해방된 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 정죄가 판단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맞고 틀린 건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남 성보고 말이죠. 남 비판하고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게 율법이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사랑을 품어줘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아멘. 여러분은 죄 지은 게 없냐고요. 실패한 게, 실수한 게 없냐고요. 다 있으면 다 숨겨놨잖아요. 안 들켰잖아요. 들키면 죄가 안 들키면 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실 거예요? 아무도 판단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은요,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에서 죄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진 재창조의 질서 속에 있어야 돼요. 재창조, 재창, 거듭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하고 예수 믿고 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법이 달라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왔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는 생명과 승리의 법으로 이제 사는 거라고요. 전혀 망하는 게 없어요.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겁이 나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된 판인지 저것들도 성공을 해요. 당당하고 막 용기 있게 배짱도 좋고 스케일도 크고 팍팍한 기독교인들은 율법 속에 자라와가지고 쩔쩔쩔쩔 메고 있어요. 응? 그 메고 있다고요. 이것도 전가, 저것도 전가. 그래 살아서 세상 못 살래요. 여러분은 이제는요 세상 법 상관없어, 율법 상관없어, 죄와 상관없어, 사단과 상관없어, 저주와 상관없어. 그게 재창조예요. 아시겠어요? 재창조 질서 속 들어왔다니까요. 자유합니까? 네. 좀 힘이 납니까? 네. 자기 자신 자랑하고 열등의식 가지고 남하고 비교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하나는 기분 나빠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75 인구 중에 유일하게 만들어진 하나님 창조적 작품이다. 재창조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 못 깨달을 때 가졌던 그 모든 종교생활, 그 모든 율법, 도덕,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 자유하고 벗어났기 때문에 참 자유, 참 해방, 생명과 승의 법 속에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자랑할 것은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결국은 뭐요? 율법주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의를 나타내,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본질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실태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무시해버려 복종하지 않았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래 고백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났다. 남보다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죄예요? 무슨 죄냐?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해. 내가 너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지키고 키워준대. 네가 했냐?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참복음의 진리를 막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다른 것이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바로 이런 복음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사도 바울은 복음에 반하는 것이 나오면 이 바울은 막 거룩한 분노가 치솟았어요. 갈라디아 1장 8절을 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복음, 구원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났다. 더 이상 없어. 왜냐? 인생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해결책이 없어요. 어떻게 인간의 재앙을, 저주를, 사주팔자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수 레티,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죄와 율법으로 노예화된 인간을 자유와 해방의 축제로 이끄는 것이다.
죄와 율법의 노예에 살았어. 저도 그래 살았어요. 모태 신앙인데도 그냥 무섭게 율법 속에 살았어요. 그냥 죄 속에 살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찌들어졌느냐. 사람 앞에 서지 못할 정도로 열등 것이 찌들어져 가지고 그 나라는 존재가 그냥 원래 형편없이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존재로 내 스스로를 그러니까 무슨 발전이 되겠어요? 무슨 내면에 있는 모든 재능이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야말로 이야 자유해방 누림이 시작된 거예요. 이 율법과 이 죄에서 자유와 해방의 축제로 끝나 이제부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삶이요 자유와 해방의 축제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이 축제 되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축제 삶을 안 살면 여러분 속은 거예요. 여러분 뺏긴 거예요. 당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축제 삶을 살자. 매일매일 축제. 매일매일 축제. 문제 옵니다. 사건 옵니다. 여러 가지 질병 옵니다. 가난 옵니다. 실패 옵니다. 상관없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어. 그 잡힐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게 축제의 삶이 돼야 돼. 오늘부터 그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지금도 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죄와 율법. 여기서 뭐요?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 이 죄 안 지려고,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종교 생활하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 것이 같이 너희도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겸손하게 살아야지. 이 털에 잡혀가지고 찌들어져가지고 그게 됩니까? 이런 율법에 잡혀서 자유와 해방의 축제를 평생 맛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룩, 경건, 겸손 나쁜 말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문제는 거룩과 경건의 삶이 되어지지도 않지만 살려고 애를 쓰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그리스도보다 내 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일주일 금식을 제가요. 일주일 금식을 딱 하고 저 무추산 기도원에서요. 금식을 쫙 하고 내려오니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물만 먹고 금식하고 내려오면 금식을 해보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경건해진 말, 그것도 산 꼭대기 자연 굴 속에 아무도 사람 안 다녀. 자연 산을 넘어 산을 넘어 또 산을 넘으면 자연 동굴이 있어. 자연 동굴에 탁 주전자 하나 딱 들고 앉혀놓고 그 일주일 있다. 그러면서 딱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러고 탁 내려오니까요 사람들이 딱 우습게 보이더라고. 더럽게 보이더라. 더럽게 보여.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 딱 가니 다. 심지어 목사님까지, 아이고, 이게 얼마나 교만이 도는지, 내가 아주 신성한 존재 같더라고. 나만. 그랬는데, 3일 지나니까 말짱황이야, 그냥. 거룩, 경건, 겸손이 나쁜 말 아니에요. 여기에 큰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다 끝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 다 이루었다. 당시 영어로 테테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내가 싹 다 해결했다.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은 완벽한 해결입니다. 아멘. 완벽한 해결이. 완벽한 해결이. 하다 만 게 없어요. 그 어떤 인간의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내서 보태야지가 아니에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내가 그래서 내가 구원 얻어야지 내가 죄 안 짓고 구원 얻어야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당자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거의 바리새인들이 저것만 최고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저것만 최고로 효자라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된 사람이라고 금방을 떠니까, 웃기지 마라. 너희들은 첫째 아들이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를 들면서 말했으면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아버지여,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오니까 잔치 배출면서 첫 아들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의 의미다, 자기의. 율법을 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삶에서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참복음의 생대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고상한 짓은 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최고로 가치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만큼 갖춘 사람이 그 당대도 별로 없었어요. 바울만큼 갖춘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가득 찬 인물이에요. 세상적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았다, 중간에 개종했단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은 이스라엘 왕족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의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이름도 사울이에요. 그만큼 이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이 말은요, 순수한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순수성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인 중에서도 특별히 엄격한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6천 명밖에 없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제가 가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머리를 귓머리를 이래 길다가 특이합니다. 이래 길다가 시커먼 모자를 딱 쓰고 있는 이분 다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가도 다릅니다. 완전히 구별해놨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중에서도 막 성별했다 할 정도로. 그리 이 사울이 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막 대단하죠. 그러니까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예수당을 핍박했다. 바리새인들이 막 분노하는 게 이 하나님 외에 나머지 다 전부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이 사울이 말이요, 교회를 핍박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스데반을 때려 죽인데 앞장섰을 정도로 그야말로 교회 핍박에 열심이었고 극렬한 그러한 유대주의자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의로 말하면, 너희들이 말할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 다 지켰다. 그 정도로. 이런 고백까지 할 정도로, 율법에 관해서는 자신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말할 정도로 존경받은 사람. 자존심이 매우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단주를 알고 살았는데, 대반전이 언제 일어났냐?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을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부터 난 의라. 이 고백은 바울의 체험적 고백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에게는 과거에 가졌던 모든 자신의 배경이 더 이상
최고의 가치가 아니었다. 전에는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이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이라. 소중하지 않고 도리어 이것이 도리어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해가 되는데 해가 돼.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 있던 학벌이 그 많은 세상 지식이 그 많은 인문학이 그 많은 심리학이 그 많은 철학이 그 많은 물질이 그 많은 명예가 자꾸 방해가 돼. 이게 교만으로 올라와 속에서 나와 내가 이래도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던 사람인데 나를 몰라줘 나를 무시해. 바울이 그래서 속에 너무 자기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래. 날마다. 날마다 죽어야 돼. 이것이 막 옛 사람이 자꾸 나온다. 옛틀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서론이야. 이게 배설물이야. 이 버려야 될 거예요. 이것이 도리어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방해가 돼서 아무 유익이 안 된다. 도리어 옛날에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것이 바울은 그러면서요 뭐라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최고 지식이 돼요. 그리스도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얼마나 체험해 봤어요? RCA 이번에 갔더니요 한 1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이제 교수들이 인사로 와요. 미국에 있는 미국 대학의 교수들 수십 명이에요. 의사들이 인사로 의사들. 미국 의사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버드 뭐 의대보다. 아니 우리 랩런트도 이런 인물들이 이래 많았나? 이야 미국에 공부를 해도 하버드 의대 가기 힘들데 하버드 의대 들어봐. 뭐 어디 연구원 뭐 박사. 박사도 수두룩 우리 랩런트 참 이사로워요. 내가 찍은 사진 다 안 보여줍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나는 그거 보면서 이야 이런 엘리트들이 세상 말로 하면 세상에 세계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이 언약 잡고 이 언약 이 복음 들으려고 이 추수감 1년에 한 번 있는 이 명절을 이 휴일에 이렇게 들으면서 그 멀리서 다 와가지고 메시지 들려요. 솔직히 다라고 메시지 몇 번 한 거 다 똑같잖아요. 노트북 다 똑같잖아요. 그들요. 그 언니 쓰리려 얼마나 세상적으로 배웠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신앙생활에 방해 되는 짓을 합니까? 여러분 생각 자체가 오늘 잘못된 거예요. 이 원색적 복음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고상하다 그랬죠 바울이.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 고상하다 말은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헤페레콘이랍니다. 헤페레콘이라는 말은 탁월하다. 고상하다를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탁월하다. 인생 최고의 가치, 절대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철학, 인문학, 여러분 과학, 그거 다 서론이에요. 그 말장난이라고 그거 다. 자신은요 예수를 알고 더 나아가서 뭐요?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한다. 완전 그리스도 체질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완전 예수.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누리고 예수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고 싶다. 그런 체질이 되고 싶다. 자신의 삶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권능을 힘입어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얘기죠. 이 정도로 결론이 나면요 뭐 거칠 것이 없지요. 뭐 갈등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힘 빠지고 힘 없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직 한참 멀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전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거기에 나는 발견되기 원한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그리는 삶이 이런 결론난 인생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기독교를 그저 하나의 종교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뭐,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모슬렘 다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종교가 뭐예요? 윤리도덕이에요. 윤리도덕이에요.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는 윤리도덕. 뭐, 겸손, 인격, 윤리도덕. 뭐, 내려놓으면 올려놓음. 바른 사람이 되라.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강조하지요. 바른 삶의 기준이 어디예요? 겸손의 기준, 경건의 기준은 어디까지예요? 그거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바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보면 멋있어요. 참 인격적이고 겸손하고 아주 그냥 배려하고 아주 그 뭐 보면 멋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아요. 그래서 다 속는다고. 이 속는단 말 아세요? 무슨 의미인지. 여기에 한국 교회가 다 메모리되어 버렸어요, 지금. 기준이 거기에 있어요.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복음의 영향력을 사회, 지역에 미치고 있습니까? 전혀 못 미치고 있어요. 마귀가 심어놓은 덫에 다 걸려들었어요, 지금 교회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내 생명을 가치가 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런 영적 본질을 붙잡고 이것을 밝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다 서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는 뭐요?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이냐? 이거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의 예수 믿는 삶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잘 살고 그러다 천국 간다. 그게 한국 교회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기도도 그래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성취하고 응답받는 것, 이게 신앙생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교묘하게 하나님 예수 포장해가지고 종교인들이 하는 것 똑같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땅의 모든 것 다 버려도 괜찮다 이랬다니까요. 뭘 얻어, 뭘 얻어. 뭘 그래 가지고 싶어서 애걸복걸 합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다 버려도 다 패스물이다 이거다. 전혀 버려도 관계없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 전부다. 자,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 예수님은 나의 보배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래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금식기도 쳐다겨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영혼의 사업을 잘 돼. 하도 불쌍하니까 안 먹고 죽겠다 하니까 조금 봐줬겠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걸 또 그러면 쫙 하나님 이용합니까? 그래 사니까 늘 모질해지. 가져도 가져도 또 부족하지. 불평불만 가득 찼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도 나는 만족합니다. 있어도 없고 없어도 상관없어 그거. 그래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게 예수님 사람의 삶의 본질이에요. 여기에 문제와 사건과 환경
따라서 여러분 살면서 일희하고 일비하고 있으면 조금 없으면 어쩌지 뭐 그냥 조금 손해보면 그냥 이를 갈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완전 원리스 이루세요. 원리스 그분과 24시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을 최고로 체험하면서 증거하는 성경적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하시니 우리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분의 모든 것이요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재산인 줄 믿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과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